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은 시네마포디와 레드시프트 렌더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눈 매터리얼을 만들어보는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장 날씨가 추웠던 때 준비하려고 했던 영상이었는데 벌써 봄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민망하지만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계절 상관없이 눈 매터리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플레인 위에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위에 쉐이더볼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정말 혹시나 쉐이더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쉐이더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우선 레드시프트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스노우로 바꿔주고 랜드스케이프와 쉐이더볼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노드 에디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눈 텍스처를 떠올려보면 눈은 단순한 흰색 덩어리가 아니라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또 얼음 자체는 반투명하지만 눈은 밀도가 높아 강한 산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에서 일부 빛을 반사하지만 대부분은 내부로 들어가 퍼진 후에 다시 나와서 재질을 만들 때 서브스페이스 스캐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 표면은 빙판처럼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고 미세한 덩어리감이 있기 때문에 노멀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활용해서 표면의 질감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선 매터리얼의 컬러를 화이트에서 아주 약간 블루를 섞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러프니스는 그대로 두고 IOR만 한 1.3 정도로 좀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서브서페이스를 열고 서브서페이스의 웨이트를 1로 올려주고 컬러를 아까 디퓨즈 컬러보다는 약간 더 블루를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되도록 컬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케일은 이 SSS 효과를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데 기본값인 1에서 저는 높여가지고 2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노이즈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눌러서 노이즈를 불러오고 좀 맥스 노이즈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넣어주고 그리고 잠시 내려서 이 매터리얼이 들어간 오브젝트들에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드시프트 오브젝트 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를 해주고 테슬레이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네이블 해주겠습니다. 옥테인 렌더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레드시프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 되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터리얼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는 이런 변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는 부분이고 이 태그에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변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 같이 만들어 보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노이즈를 솔로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이 노이즈 타입을 FBM으로 바꿔주고 인풋에서 스케일을 300 정도로 아주 많이 키워서 전체적으로 쌓인 눈에 높이의 차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모드를 꺼주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시 노이즈를 클릭해서 아웃풋에 들어가서 로우 클립과 하이 클립을 움직여서 조여주면 이렇게 더욱 높이의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쪽 레드시프트 태그에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스케일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서 3 정도로 크게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노드 에디터로 돌아가서 노이즈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연결해 주고 솔로 모드로 바꿔 준 다음에 아까 만든 것보다 스케일을 줄여서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클립도 조금 풀어줘도 보고 솔로 모드를 꺼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두 개를 다 복사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넣어주고 노이즈 솔로 모드, 그리고 이번에는 눈 표면에 오돌토돌한 느낌의 작은 디테일들도 있으면 좋겠어서 스케일을 아주 작게 더 만들어주고 역시 클립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이 더 있으면 좋겠어서 또 복사해서 이번에는 스케일을 5 정도로 낮추고 이것도 조금 차이를 주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주 약간의 디테일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것도 넣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블렌더를 불러와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블렌더에서 어댑티브 모드를 체크해 준 다음에 각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더해지도록 설정해 주고, 그리고 이 각각의 블렌드 웨이트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 혹은 두 개의 노이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제처럼 노이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멀티플라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각 만든 노이즈들을 하나씩 멀티플라이로 지워주고 멀티플라이를 불러와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주고, 이렇게 섞어주면은 첫 번째 노이즈에 이 두 번째 노이즈의 블랙이 더해져서 이렇게 멀티플라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은 점이,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 블렌더보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간편하기도 하고, 이 마지막 멀티플라이에서 솔로 모드로 확인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의 디테일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 예제에서는 멀티플라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절해주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데, 저는 쉐이더볼은 조금 더 단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 밑에 랜드스케이프를 조금 낮춰주고 쉐이더볼만 이렇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했는데, 혹시 이렇게 얼룩 같은 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노이즈의 화이트 부분이 강하기 때문인데 해당 부분들을 줄여주시면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약간의 지저분함이 디테일을 더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고 매터리얼이 적용되는 오브젝트마다 다르게 수치가 적용되고 라이팅 컨디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느낌대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